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제가 겪었던 3D 직종에서 나이만 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시비도 많이 걸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결국 나이 따지면서 자신 밑에 있다고 정신승리를 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불행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물 건너온 택배님 계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현직 택배 기사분입니다. 택배 일을 한지 꽤 됐어요. 택배 일을 하면서 이분은 굉장히 지금 자기 일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좀 이 택배 일이라는 게 지리잔병이 낮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빌런 같은 분들이 많나 봐요. 이 택배 그 영업소 안에서 이분이 지금 기사 겸 영업소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영업소 운영하면서 자기 기사도 띄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택배 기사를 볼 거 아니에요. 동료도 많이 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약간 좀 불만 많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일 못하는 이제 기사분들 어떤 케이스냐면 나이 먹고 뭐 안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뭐 사업 같은 말 안 먹었다 아니면 아니면 연결비튼 같은 걸로 거액의 빚을 지신 분들. 네. 돈이 없는 분들. 이 차도 뭐 대출 받아가 겨우겨우 마련하신 분들. 그 택배 일하려면 그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탑차가 필요한데 그 차도 겨우겨우 마련하신 분들. 빚으로. 쉽게 말해 돈에 쪼들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많나봐요. 시비도 많이 걸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저게 불쌍한 겁니다. 나이 먹고 제일 불쌍한 게 저런 겁니다. 해놓은 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물론 각자 사연은 다 있어요. 뭐 빚이라는 게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경우 얼마 있겠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뭐 부동산 사면서 뭐 연끌해가지고 그런 빚, 그러니까 뭐 집 사면서 대출 받는 거 아니라면 연끌빚, 그러니까 과도한 빚이나 뭐 사업하면서 뭐 큰 빚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먹어 빚 있으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네. 이게 무서워요. 저는 빚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빚 있었으면 저도 똑같이 정신이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피폐해지냐? 세상을 아니 꼽게 봐요. 아니 꼽게 보고 뭘 하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아마 택배 일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나봐요. 이게 보통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힘든 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전 택배가 아니라 아웃소싱 공장에서 일할 때 나이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세상 족같다. 언제 빚 다 갚냐 진짜. 아 지긋지긋하나.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워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눈 뜨면 빚 있고 이 빚이 언제 갚일지 모르고 언제까지 힘든 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빚이 많으면 못 갚는다고. 왜 못 갚냐 하면 이미 빚이 많이 생기면 정신이 나약해져요. 원래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는데 빚이 있으면 더 나약해져.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이게 아마 몇백 빚이 아닐 겁니다. 한 수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뭐 1억 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택배 일을 많이 하냐. 택배 일하는 게 그 자격 요건이 없거든요. 일종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일종 그 보통만 있으면. 이 정말 좀 안 좋은 겁니다. 나이 먹고 막 이 유세 보내는 거. 특히 있잖아요. 제일 나이값 못하는 게 저런 겁니다. 못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나이 많은 것밖에 없어서 뭐만 하면 당신 몇 살이야? 내가 니보다 형님인 것 같은데 말하는 꼬야지 그게 뭐냐 이런 걸 싸웁니다. 이거 여러분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서울역 노숙자 가면 이런 걸로 싸워요. 나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이 나이밖에 없거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게 나이밖에 없다 보니까 액면가로 봤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어이다 싶으면 맘먹으려고 그래요. 밑에 두려고 그래. 특히 이런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택배 회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니까 젊은 택배 기사 분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일은 똑바로 안 하고 자꾸 뭐만 하면 불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맘먹으려고 하고 자꾸 나 이용해 하려고 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뭐 보자마자 반말을 한다거나. 이번 해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택배기사가 어려운 게 그런 거야.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택배는 해고 없어 이게. 택배기사 쪽은 본인이 차 팔고 나와야 돼.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택배하러 오신 분들한테 뭐 해고시키고 그런 게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만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일으켜서 뭐 자른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들 지금 빚 갚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택배기사 이제 나이 드시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빚쟁이들이 많아요. 신분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한 거 돈 받을 때 자기 통장은 없으니까 와이프 통장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다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이밖에 없어. 나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있는 것처럼. 자,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불행을 막아줍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뭔가 뭐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막 즐겁게 생각하는데 나이 먹어서 행복은요. 행복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험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것. 네. 이게 행복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행복은 그런 거예요. 뭐 가슴이 뛰고 뭐 어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뭐 값비싼 경험을 하고 그래서 뭐 해외에 많이 가잖아요. 그 뭐 잠깐 행복은 되겠지만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순간적인 쾌락은요, 순간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복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나이 먹으면 이거 무시 못 합니다.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뭐, 돈 벌고 돈 모으는 게 뭐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잘 몰라서 그래. 나이 먹고 돈 때문에 힘들어 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빚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뭐, 돈 많은 사람, 또 되겠지만 빚 없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 뭐 미디어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요즘에 부러운 사람이 집 없고 빚 없는 사람 제일 부럽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거든. 부러운 게 아닌데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자기 집 없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집 없고 빚 없는 사람. 왜 그러냐?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 빚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빚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행복이란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꾸 뭔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일시적인 뭔가 쾌락을 얻는 것을 행복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살면서 뭔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 내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무리해서 인생 난이도를 올리지 않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 자꾸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비싼 차를 몰아야 된다. 아니면 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행복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기나긴 불행의 터널을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의 터널 들어가는 순간 못 나와요. 못 나와. 왜냐면 그 터널이 너무 길거든요. 2, 300m 터널이 아니라 한 10km가 넘어.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행복 기준을 바뀌어야 돼요. 자꾸 뭔가 금전적으로 많은 데 지출해가지고 뭔가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해하지 않는 것, 내가 살면서 뭔가 위험한, 재정적으로 위험한다거나 멘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막도한 채무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나이 먹어보면 압니다. 나이 먹고 돈 때문에 힘들어보고 억울한 일 겪고 실패 같은 거 겪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나이가 먹어보신 분들, 돈을 좀 모아봤다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삶, 위험하지 않는 삶,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삶, 빚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는 삶, 그런 삶은 행복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나이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절대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